45층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났는데 정작 입주민들에게는 대피 안내 방송이 30분 뒤에 나갔습니다. 법대로 한 것이라는데 문제점 취재했습니다. 천태종 소속 복지재단이 수탑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부정채용과 회계부정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시설장 스님이 부정행위를 강요했다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도내 소방서에도 요소수 익명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행은 119 안전센터 CCTV 화면으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충북은 8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마다 비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12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4명, 충주 2명, 음성 4명, 진천 2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8,219명, 충북 누적 사망은 86명입니다. 직원 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직원들에게 대리시험 강요하고 회계 부정을 지시하고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될 부정행위가 국내 대표 불교종단인 천태종 복지재단이 운영 중인 한 복지시설에서 불거져 나왔습니다. 시설장을 맡고 있는 스님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류를 손에 쥔 지원자가 사무실로 들어섭니다. 잠시 뒤 빈 파일만 든 채 돌아갑니다. 단양의 한 복지시설에 채용 원서를 내기 위해 이 지원자가 방문한 날짜는 지난 7월 15일. 서류 접수 기한이 이미 이틀 전 끝난 뒤였습니다. 그러나 시설 총 책임자인 천태종 소속 스님은 접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채용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는 지인분이라고 하시면서 그냥 접수 좀 하라고. 면접 점수를 잘 주라는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네? 면접 점수를 잘 주라고 나머지 그 응시하신 분들은 다 떨어뜨려버리라고 이 사람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는 스님의 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시험을 시설 직원들에게 나눠 치르게 했습니다. 딴 분들은 고다음 것까지 들리겠어요. 아니야, 시험 얼마 하자. 업무 시간 도중 시험을 봐야 했고 이후에는 점수에 대한 압박도 느꼈습니다. 뭐 몇 점으로 좀 낮게 나왔다. 그 점수까지 언급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일찍 퇴근한 뒤 출퇴근 장부를 조작하게 하고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써 직원들이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용하지 않는 직원들의 이름을 써서 목적은 상담, 주행거리 뭐 150km 그런 식으로 장부를 조작을 하라고. 절에 다는 등값을 강요하거나 사생활에 간섭하는 등 갑질도 이어졌습니다. 1,000만 원짜리 등을 달면 죽은 사람도 되살아난다. 월급 받아서 어디에 쓰냐, 등 다는 데 쓰라는 식으로 뭐 강요 아닌 강요를 많이 느꼈고요. 하지만 해당 스님은 부정채용과 관련해 서류 접수 기한을 어긴 건 맞지만 점수를 잘 주라고 종용한 적은 없고 대리시험 역시 자신이 옆에서 일부 같이 풀어준 사실은 있으나 직원들에게 강요한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설장 스님이 올해 부임한 이후 이 같은 의혹이 터져나왔는데 단양군은 이 복지재단에 매년 6억 5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7일 저녁 청주의 한 45층짜리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입주민들에게는 대피 안내 방송이 30분 뒤에 나갔습니다. 지하에서 난 불은 지하에만 알리면 된다는 법령 때문이었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 저녁 청주의 한 45층짜리 아파트 단지 지하 2층 주차장.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꽃이 번쩍 튑니다. 곧이어 아파트 직원들이 달려와 진화를 시도합니다. 주차장 안은 금세 연기로 가득 찼고 불을 끄던 20대 직원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이 난 지 30분 뒤 엘리베이터는 그제서야 화재 소식을 듣고 밖으로 대피하는 주민들로 만원입니다.
마스크만 끼고 나오기에는 좀 강하더라고요, 냄새가요. 그래서 저도 마스크 위에 옷 덮어가지고 일단 밖으로 이제 이동해야 될 것 같아서. 불길을 초기에 잡으면서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화재 직후 아파트 홈페이지에는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주민 대피 방송이 나간 건 화재 진압 후 15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1층까지 연기가 찼어요. 그런데 방송을 안 하면 안 되지. 우린 다 타 죽으라고.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매뉴얼대로 대응했을 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지하에서 발생한 화재는 바로 위층을 포함해 지하층에만 경보를 울리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2천여 세대가 살고 있는 지상층에서는 화재 사실조차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작은 건물에 있어서는 제실자가 아무래도 좀 적다 보니까 동시에 대피를 해도 큰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피난을 하게 되면 오히려 계단이라든가 복도에서 더 혼란을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자칫하면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고층 아파트 화재. 주민들이 빠르게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경보체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충북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청주 상당의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일정이 오늘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국민의힘은 상당 당협 운영위원장을 새로 뽑기 위해 최근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 중이고 재선거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 역시 새로운 후보를 낸다는 입장입니다. 예비 후보가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등이 가능해집니다. 상당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국회의원이 낙마하며 내년 대선과 함께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필용 전 음성군수가 최근 새로운 물결을 창당한 김동연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발표됐다 취소된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김동연 후보 캠프는 어제 오전 12명의 특보단 임명식을 앞두고 이필용 전 음성군수의 이름을 신임 조직특보에 포함시켰다가 오후 들어 급히 삭제했습니다. 이필용 전 군수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의 충북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당원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인물입니다. 이 전 군수는 김동연 후보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했다며 캠프로부터 실무진의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는 답을 들었고 정정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그나마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가 지역 상권에는 큰 힘이 됐는데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인데 상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골목길에 자리 잡은 작은 커피 전문점입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시기지만 지역화폐인 청주페이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10% 할인 혜택 덕분에 손님이 늘었고 카드 수수료 부담도 덜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카드 수수료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많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청주페이는 저희가 결산을 보면은 그래도 0.3% 얼마 안 되니까 많은 도움이 되죠. 올해 발행된 충북의 지역화폐 규모는 7,560억 원. 지난해보다 무려 4,300억 원 넘게 늘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지역 상권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역화폐 특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은 자치단체 업무라며 내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77%나 줄이기로 한 겁니다. 충북은 감소폭이 더 커 올해 470억 원에서 92억 원으로 80% 이상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부 안대로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충북의 경우는 1조 2천억 규모로 수요로 예측을 했는데 2,520억 정도만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렇게 대폭 감액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군들도 비상입니다. 정부 지원 규모가 줄면 자체 예산 규모를 대폭 늘리거나 지역화폐의 발행과 할인율을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줄어들고 그러면 저희가 계속 시비를 더 많이 부담할 수 없으니까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쓰는 소비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상인들은 지역화폐 발행이 줄면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더 어려워지겠죠, 안 쓰면. 계속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은 경제 회복이 더디기만 한 상황에서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국회 예산안 심사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제천시가 의림지 복합리조트 민간 투자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합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어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의림지 복합리조트 사업에 최근 다수의 민간 투자자가 투자 의향을 밝힘에 따라 이달 중 민간 투자자 공모를 시작하고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다음 달 중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림지 복합리조트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제천시는 그동안 의림지 일대에 공격적으로 관광시설을 확충해왔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비해 특히 초등학생들의 비만과 과체중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올해 초등생 7만 4,700명의 신체 발달 상황을 측정한 결과 비만이나 과체중 비율은 36.5%로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보다 6.7% 늘었습니다. 중학생은 2년 전보다 4.5%포인트, 고등학생도 2년 전보다 2.3%포인트 비만과 과체중 학생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1년 이상 야외 체육 활동을 억제한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충북에서도 새로운 기부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충북도 내 소방서에서는 귀한 요소수를 기꺼이 기부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잇따랐습니다. 기부자들은 다들 하나같이 익명으로 남모르게 선행을 보여줬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승합차 한 대가 119 안전센터 앞에 들어섭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성은 트렁크에서 요소수 두 통을 꺼내 내려놓습니다. 이 남성을 마주한 소방대원은 사양하면서 연락처와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물었지만 재차 거부하며 홀연히 떠났습니다. 화물차 운전수인데 한 통은 제가 써야 되고 두 통은 긴급 차량에 좀 써달라고 제발 이름이라도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아유 괜찮습니다 하면서 바로 그냥 가시더라고요. 청주시 산남 119 안전센터와 제천 소방서 출입구에도 익명의 시민들이 요소수를 몰래 기부하고 사라졌습니다. 청주의 한 주유소에서는 지난 3일 어렵게 비상용으로 확보한 요소수 5통을 기꺼이 건네고 가기도 했습니다. 기부자는 구급차나 소방차 같은 긴급 차량이 운행을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이 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극구 신원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충북 소방 차량 중 요소수 주입 차량은 총 255대. 현재 충북소방본부 요소수 보유량은 5,010리터로 다행히 향후 4개월분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충북소방본부는 본인이 써야 할 요소수를 아무런 대가 없이 그것도 남몰래 양보한 시민들에게 큰 감사를 표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제천과 충주, 창원, 공주, 순천, 구미, 상주, 문경, 포항 등 9개 지자체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공동으로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2차 공공기관 합동 토론회를 어제 여의도에서 개최하고 김부겸 국무총리를 찾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조속한 2차 이전과 함께 형평성이 아닌 지역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효율적인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시에 이어 충북도 의회도 잘못된 연구 용역 관행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섭니다.
충북도 의회 최경천 의원은 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 연구 용역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연구 용역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 안에는 연구 용역 선정 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해 불필요한 연구와 중복 용역을 걸러내고 진행 중인 연구 용역도 부실하거나 부정이 드러나면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 의원은 또 충청북도 연구 용역 개선을 위한 조례안 검토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소상공인 점포 500곳에 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충주시는 자체 예산 10억 원을 들여 소상공인 점포 500곳에 5개 간판 교체나 내부 인테리어, POS 결제기기 설치 등 시설 개선 비용의 8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일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하고 있어야 하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가맹점, 휴폐업 중인 업체 등은 제외됩니다. 특히 이전과 달리 사업장 대표가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아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자는 오는 1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 단양군의 복합문화공간인 단양 올누림 행복가족센터가 이달 착공해 오는 2023년에 들어섭니다. 단양군은 220억 원을 들여 단양의 별곡리 일원에 지상 4층, 6,000제곱미터 규모로 공공도서관과 공동육아 나눔터를 포함한 가족센터, 작은 영화관, 생활문화센터를 갖춘 공간을 지을 예정입니다. 단양군은 기존 다누리 도서관의 문제점인 장서, 문화, 공연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독서 문화 서비스의 질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수도요금 미납에 따른 연대책임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청주시는 실제 사용자가 미납한 수도요금을 수도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대신 부과하도록 했던 연대책임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수도급수 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V를 페스티벌 하면 다 알잖아.